서동빈 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신랑 서동빈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신부 송수빈 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신부 송수빈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신랑 서동빈 군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본다면 서로가 생동하고 발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 주례는 두 분의 앞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멋진 축시 하나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2020년 6월 6일 주례 김영. 서동빈 군과 신부 송수빈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